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이상일 교수입니다. 저희 교회음악대학원은 교회음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에 설치된 이후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음악대학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공에는 오르간, 피아노, 성악, 작곡, 합창지휘뿐만 아니라 찬양사역과 음악목회가 있습니다. 전공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공별로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사랑과 신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연하는 5학기입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MCM, 즉 교회음악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음악대학원을 졸업하면 우리 본교 신학대학원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합창지휘 전공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창지휘 전공 장영아입니다. 늦가기 대학원생이지만 우리 대학원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그 도전을 통하여 음악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음악의 영역에서는 탁월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님들과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통하여 교회 음악가로서 갖춰야 할 신앙적 지식과 소양, 실제적인 지휘 테크닉과 합창 음악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음으로 인해 섬기는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교과 외에도 고급 합창, 대합장 및 특강이나 마스터 클래스, 학생 연주회, 정기 연주회,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등 다양한 교회 음악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입니다. 배움 속에서 얻는 감사와 기쁨이 많아서 여러분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1월 6일부터 2024학년도 원서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집이 학교에서 먼가요? 부산에서 매주 통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50대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도전하세요. 저희 교회음악대학원에 오셔서 재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